안녕하세요, 오지현아. 오늘은 9010 제품 소모품 시스템 문제 났을 때 해결하는 쇼트킷 제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노즐 이상 없게 잘 나오고 챔버 쪽도 치판 쪽도 전혀 문제 없을 때 이제 인식을 하거나 출력 중에 이렇게 소모품 시스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문제가 뜨면은 무칫 같은 경우에 덮개를 3번 여닫으면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1번, 2번, 3번. 네,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변경됨 해가지고 OK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돌아와요. 근데 펌핑 중에 또 멈추기도 하고 출력 중에 멈추기도 해요. 펌핑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펌핑 하다가 이렇게 뜹니다. 복사하기도 전에 또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요.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지금은 K지만 이게 파랑이 뜰 때도 있고 뭐 빨강 노란 뜰 때도 있어요.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모품 시스템 문제 이렇게 뜹니다. 이거는 이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헤드를 제거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 경우 있는데 안 오는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켜세요.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한 다음에 헤드를 뺍니다. 헤드를 제거합니다.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헤드 쇼트킷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쪽에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요. 이거 쓰는 용도는 이 치판에 이것도 문제가 없고 이것도 일단 정상적이고 이 노즐도 정상적일 때 뭐 이런 소모품 문제 떴을 때 이 제품을 부착해서 사용하면 해결이 됩니다. 한번 부착해 볼게요. 원리가 이게 이렇게 이거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. 양면 테이프 되어 있으니까 이 테이프를 제거하고 붙이면 됩니다. 네, 제거만 하고 네. 이거를 위치에 가려둘게요. 이 위치에다가 네, 간편하게 이것만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붙인 거 장착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러면은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뜹니다. 이렇게 네, 이런 상태로 뜨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0장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소모품 메시지가 전혀 발생이 안 돼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. 간편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바로 인식이 안 됐거나 출력 뭐 한두 장 뭐 5장 이내에서 10장도 출력 못해서 했을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사용하면은 에러가 생겨서 멈추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납땜도 안 해도 되니까 납땜해서 번거롭게 쓰던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. 여기까지 쇼트키트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